미쓰비시는 연비 부정 사건에 연루되면서 자사의 모든 성장 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사실상 경영마비 상태에까지 빠졌었다. 미쓰비시가 일본 내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볼 때 경영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고 부적임자로 카를로스 곤이 물망에 오른 것이다.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CEO 카를로스 곤이 미쓰비시 회장직도 겸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지난 5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가 약 2조 5,470억 원의 미쓰비시를 인수할 무렵부터 예견됐던 바다. 일명 비용 절감의 대가 코스트 킬러라고도 불리는 그는 미쓰비시가 가장 허약할 때 신규 발생 주식을 모두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쓰비시를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로 편입시켰다. 참고로 약 2조 5,470억 원이면 현대차가 삼성 등 한전부지 매입 금액의 13회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. 미쓰비시가 카를로스 곤에게 전권을 맡긴 건 전적으로 비용 때문이다. 미쓰비시는 연비 부정으로 인해 고객 보상과 에코가 감세분 추가 납세 부담, 일본 당국의 행정 처분 문제 등 비용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선 미쓰비시에 아무도 없다. 연간 100만 대가량의 판매량과 일본과 동남아 2부에 있는 생산 공장 등의 자산이 전부인 미쓰비시의 상황으로 볼 때 현재의 난국을 크게 나갈 사람은 카를로스 일본 대중들의 인식도 이와 비슷했는지 카를로스 곤이 미쓰비시 회장직 겸직 발표 후 일제히 주식도 상승했다. 카를로스 곤 CEO는 과거에도 닛산을 파산 직전에서 구해냈다. 이때 카를로스 곤에 대해 일본의 애널리스트들은 턴어라운드 아티스트라고 부를 정도였다. 한편 미쓰비시 자동차는 12월 주주총회를 바탕으로 이후 임원 임명 동의안에 대해 결의하고 발표한다.